다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3회독. 제319페이지 제3절 소멸시효 중단. 로마자 1번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아, 좀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마자 1번의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소멸시효 완성에 필요한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는 일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일정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그동안의 시효 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168조 내지 17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로마자 1번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의 사유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3의 사유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 사유를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1번의 청구 168조 제1호. 여기 청구는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 내에서 실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청구는 다음의 것들에 한정된다. 양가로 1번의 재판상의 청구. 방가로 1번의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상의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상의 청구, 즉 소의 제기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된다. 이때 제기되는 소는 이행에서, 확인에서, 형성에서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우항하다. 그리고 본소인가 반소인가도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의하여 공소한 것도 재판상의 청구 인식이 문제인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현재에는 공소하여 그 소송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한다고 하고 그리고 학설도 판례에 찬성한다. 주의할 것은 직접 채무자에 대한 응소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물상보증인 및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분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 320페이지 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그것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더라고 하여 바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 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원고가 변론에서 시효 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시효 중단의 주장을 반드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시효 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자신심이 별로면 종교할 전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응소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기는 피고가 응소한 때이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한편 재심의 소의 제기도 재판상의 청구이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사건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원합 반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한 행정상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 행위로 침해된 권리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의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 신청을 한 후에 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에 담배하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에 비하여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판례는 기본적 법률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그로부터 파생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견지에 있다. 즉 대법원은 파면된 사립학교 고원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파면 처분, 효력금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파면된 이후에 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면의 지적은 무효 확인의 소는 보수금의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금 채권 자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21페이지 이 소위 제기하여 보수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이 될 금전 채권이 시현될 목적을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위는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될 금전 채권의 소멸을 한변으로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져 그 존부가 확인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으로 주장되고 심리된 채권에 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에 관한 권리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 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가분 채권에 있어서 그 일부만이 청구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초기에는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임이 밝혀졌는지 관계없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종래의 판례를 그대로 둔 채 그것과 모순되지 않게 새로운 법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 중 일부 청구를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비록 일부만이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그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리하여 가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한편 국가나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변상금 부과 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써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수 없다. 322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서 행하여졌어야 한다. 예,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막상 지문으로 나오면 혹시 무슨 오답 유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 양도의 양수인은 비록 제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를 할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채권 양도 후 제약 요건이 부과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한다.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한 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는 서면, 청구 취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서면이나 중간 확인의 소를 청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다. 소송이 이송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시기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고 이송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이다. 방가로 4번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소의 각하 등이 있는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 판결의 확정 후 재심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고소가 각하되었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강구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주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피고로 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강구하여 본안에 나아간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명확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재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에 잠재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바, 그러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수 있어 권리의 전변한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수 있을 때에는 323페이지.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도 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이은 소유권의 시효 취득에 준용되는 시효 중인 사유인 민법 제168조, 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 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존부 확인이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 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 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 이와 같은 여러 경우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자각하여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 있어 서로 다를 바 없고 또 재판상의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지시시켜 고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지급.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직접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당 청구해소를 재개하였다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당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재개하는 때가 아니라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양가로 리을 채권 양도 후 대항물권이 국되기 전에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에 청구를 할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승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170조 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양가로 미음,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당초의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양가로 이번에 파산 절차 참가.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파산 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조사 기일에서 파산관지인이 신고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해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악화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 참가로 인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324페이지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파산 절차 참가보다 더 강력한 권리의 실행 방법인 파산 선고 신청은 당연히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도 파산 절차 참가와 유사한 것이므로 역시 시효 중단 사유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 참가와 개인 회생 절차 참가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양가로 3번의 지급명령 172조.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통 소송 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바라는 이행에 관한 명령이다. 지급명령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시기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단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이때는 소 재기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 시효 중단의 시기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이다. 그에 비하여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이 신청에 대하여 그 가결장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위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해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고 한 뒤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민법 제172조는 채권자의 가집행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나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채권자의 가집행 신청 제도가 삭제되어 그 규정은 무의미해졌다. 양가로 4번에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 신청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 시점은 화해 신청서의 제출 시이다. 그러나 법원이 화해를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하였지만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화해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소재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조정에 관하여 시효의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으나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 신청인이 불출석으로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는 때에는 1개월 325페이지 이내에 소재기가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양가로 5번의 임의 출석. 임의 출석은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함으로써 제소 및 화해 신청을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의 출석 제도는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없고 국법에는 있었음. 소액사건 심판법에만 두어져 있다. 임의 출석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재기가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 6번의 최고. 최고는 최고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그것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 외의 행위이다. 민법은 입법면허상에 드물게 이러한 최고를 시효 중단 사유로 하고 있다. 다만 최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민법은 이 보완 조치를 지급명령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는 입법상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의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아가 시효중단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기산점이나 완료점은 원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에 송달의 사물을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최고가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가 있는 최고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최고는 시효 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다른 강력한 중단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 예비적 수단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하는 이 6개월의 기간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 기산한다. 다만 판례는 채무 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전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권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송 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의 의하 요 326페이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최고가 있는 것으로 인용되는지는 최고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그럼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도 그러한 경지에서 재판상 청구가 취하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을 하여 그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연대 채무자 1인의 소유 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재산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기억.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최고는 시효 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 재판상 청구도 강력한 다른 중단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에 예비적 수단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민법 170조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에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내에 최고 효력만 있게 된다. 양가로 니은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감유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감유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한해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임이니 명백하다면 최고의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양가로 지급.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 그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 청구 등 권리 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 법원에 대한 파산 채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 법원에 대한 파산 채권 신고라는 변경된 형태로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약정에 의한 이행 청구 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327페이지. 양가로 비율. 소송 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 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시효 중단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 권리자에 의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소송 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 고지를 한 경우에 피고지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참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부 확정 판결에서 변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지자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라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력까지 발생함에 비춰볼 때 고지자로서는 소송 고지를 통하여 당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의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제3의 기간은 당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미용.
예산행위 법제 73조 소조 및 법령에 필요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 고지람은 국가가 조세 기타의 세입에 징수를 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한 공적인 절차를 말하며 이 절차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졌고 이 형식적 정확성에 의하여 일반 사인이 하는 일정한 형식에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조의 형식과 절차에 거쳐서 한 납입의 고지를 말하며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거나 사업상의 것이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석하면 타당하다. 예, 지금 자세히 본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청구 굉장히 자세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그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